자, 그러면 이 각각의 카테고리, 셋, 리스트, 맵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우리가 이미 익숙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나아가는 접근 방법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셋이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셋입니다. 우리가 이미 리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만 살펴본 이 상황에서는 리스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자, 셋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를 통해서 여러분은 셋도 이해할 수 있고 리스트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셋 중에 보면은 해시 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시 셋. 이 해시 셋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코드이고요. 자, 이 위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 자, 어레이 리스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해시셋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java util이라는 패키지 아래에 있는 해시셋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임포트를 시킨 거고요. 자, 해시셋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new hashSet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러면 해시셋이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데 이 인스턴스, 이 해시셋이라는 컨테이너에 담을 데이터는 저는 1과 2와 3이라는 값을 담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 정수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기 위해서 인티저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제네릭에 이렇게 대입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변수 A에 담겼는데 이 A 변수는 당연히 해시셋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클래스는 인티저라고 하는 제너릭, 내부적으로 인티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도 똑같이 인티저라는 이 제너릭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A라는 인스턴스에 add1, add2, add3를 하게 되면 자, 이 A라고 하는 해시셋 컨테이너에는 1과 2와 3이라는 값이 담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담겼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문법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문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A에 담겨 있는 값을 하나하나 꺼내서 system.out.println으로 화면에 출력하게 된다라는 사실에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 구체적인 뭐 has next, next 이거는 제가 곧 설명드릴 거니까요. 자, 그럼 제가 실행을 시켜 보면 이 A라고 하는 해시셋 컨테이너 안에는 어떠한 값들이 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잘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아이고. 이렇게 1, 2, 3이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1은 한번 들어갔지만 하나, 둘, 셋, 넷 2라고 하는 값을 네번 집어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3을 집어넣었을 때이 A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어떠한 값들이 담겨 있는가를 자, 이것을 통해서 출력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해 보니까 어떤가요? 1, 2, 3이 들어갔어요. 이상하죠? 제가 추가한 값은 분명히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저는 2를 분명히 4번 추가했는데 2는 하나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3은 뭐 하나 넣었으니까 하나 나오는 거 당연하죠. 자,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array list로 이 컨테이너를 바꿔보겠습니다. 해시셋에서. 자, 이것만 바꾸면 돼요. array list로 바꿨죠. 그리고 앞에도 array list로 바꾸고, 자,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면 지금 빨간색으로 나온 거는 array list 클래스가 임포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시켰죠. 그리고 제가 실행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제가 입력한 1, 2, 2, 2, 2, 3이 그대로 여기에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시셋이라는 것과 array list를 입력했을 때, 자, array li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력한 값이 6개이기 때문에 자, 6개의 방이 있고요. 그 각각의 방에 1, 2, 2, 2, 2, 3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시셋 같은 경우는 일단 1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가 들어갔는데 또 2를 입력하려고 하니까 2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무시가 되다가 3이라는 값이 들어올 때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그때 3은 비로소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이 리스트와 셋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리스트는 여러분이 추가하는 모든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셋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중복되는 값은 들어가지 않고 이 고유한 값들만이 저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셋과 리스트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개의 이 항목들 중에 리스트와 셋만을 비교한다면 리스트는 예, 입력한 모든 값들이 저장되는 형식을 갖고 있는 컨테이너들이 바로 이 리스트의 하위에 속해 있는 array list, factor, linked list인 것이고요. 그리고 저장되는 입력한 값들이 고유한 값들만 저장되는 것, 단 하나의 값만 저장되는 것들이 바로 이 set이라는 카테고리의 하위에 속해 있는 hashset, linked hashset, 그리고 treeset 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이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특성 아래에서 각각의 이 array list와 factor와 linked list는 이렇게는 예, list라고 하는 큰 틀의 성격을 공유하면서 각각이 미세하게 다른 구현 방법 또 미세하게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set도 마찬가지로 이 중복되는 값을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그 큰 틀의 특징을 공유하면서 해시셋과 링크드 해시셋과 트리셋은 각각 미세한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셋과 리스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동영상 여기서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셋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각각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해시셋이라고 하는 것의 사용법을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